샬롬, 바라크. 2022년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3시 50분에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오늘도 호흡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에서 4장 말씀을 정독하였고,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나의 태도에 대해서, 나의 말솜씨에 대해서 주님께서 터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동행을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의 동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천지 창조를 하셨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를 주님께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저는 전에 나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동행아, 머리를 들고 나를 바라보거라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스럽습니다. 내가 살아온 거, 지난 세월 돌아볼 용기조차 없으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저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행 너 때문에 흘리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내 피를 보고 있느냐? 네, 주님. 저 때문에 주님의 그 보혈이 십자가에서 뚝뚝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보혈을 바라보는 저의 심장에 주님의 그 보혈이 한 방울 한 방울 저의 심장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다, 동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보좌를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하면 나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행 너의 모든 허물을 삭제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회개한 거 다시는 모든 것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지나간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동행을 끝까지 사랑하는 너의 구주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너의 이 모양 저 모양,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일상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한 말씨, 겸손한 마음과 부드러운 모습과 인내로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으며 주님이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일상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주님이 주인이 되신 몸으로 종의 발들을 씻겨준 것처럼 저도 낮고 낮은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잘 되지는 않겠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저의 일상에서 잘못된 주님 눈에 거스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삭제하며 고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4장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동행이 주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다시는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행, 오늘도 바라크.